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이 종치네를 사칭해 부실한 족보를 팔아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년간 피해자가 2만 명이 넘고 피해액만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 숭인동의 한 사무실에 족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실 천장에는 각 문중의 성씨가 표시돼 있습니다. 진짜 족보 같지만 인터넷을 짜깁기에 만든 가짜 족보입니다. 종치네를 사칭해 가짜 족보를 판매한 61살 유모 씨와 65살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중고서점에서 학교 동창회와 종치네 명부를 빼내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여성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종치네 족보를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문중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가짜 족보를 20만 원에 구매한 피해자는 무려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만든 족보는 인터넷을 짜깁기 하는 수준인데다 정식 출판된 도서에 부과되는 국제 표준 도서 번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가짜 족보를 팔아 44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실제 내용과 이 책자 내용이 상이하다, 상당히 다르다. 허술하고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고 빠진 부분도 많고 이건 일반적으로 한 종치네에서, 각 성지 종치네에서 제작하는 어떤 책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된다 해서 반송된 사유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족보 판매업을 운영한 유 씨 등 두 명은 사기 및 사기 방조, 방문 판매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족보를 판매하는 또 다른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족보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친 건데 족보 흔하게 보는 건가요? 족보가 저희 집엔 족보가 없어서 뼈대 없는 가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족보가 있나요? 네네,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네네. 아, 보셨어요? 네네, 네. 어릴 때 봤는데요. 네. 이제 그 집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워낙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저희 집에는 뭐 이런 족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판매되는 거 보니까 그 단순한 족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가문의 어떤 보감들, 후손에게 일려줄 말들까지 추가시킨 거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님은 뼈대 있는 가문인 걸로 치고 전화 혹시 받아보셨어요? 네, 전화도 예, 전화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족보를 판매한다든가 또는 뭐 동문회인데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동문회 책자를 편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이 사건을 접해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사기행각의 일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피해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중에 포함되실 수도 있을 뻔했고요. 도대체 이 피해 대상은 어떻게 특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족보를 직접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책방 같은 데 보면 이 족보들이 있습니다. 헌책방에. 그리고 또 변호사회 수첩 또는 뭐 의사회 수첩 이런 명부들이 있어요. 동문회 수첩. 이런 명부들을 가지고 범행 대상을 특정을 했고요.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이제 수법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죠. 하나는 족보를 판다. 하나는 뭐 동창회 명부를 판다거나 이런 또 동창회 명부를 만드는데 광고비를 달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고서점에서 그럼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거잖아요.
이 개인정보 유출법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네, 일단은 이 수첩 자체가 작성될 때 또는 명부가 작성될 때 회원이나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 헌책방으로 가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보니까 이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지금 피해액만 해도 44억, 뭐 네. 45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이게 수법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만큼 큰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라는 건 어떤 족보에 대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대한 거. 근데 어떤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여자분이 연락이 와서 나이 점잖으신 분에게 또 경제적인 여유 있으신 분에게 아 우리 종친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 또는 우리 종친회를 알리기 위한 우리 족보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 어르신께서 사업비를 대주시면 정말 좋겠다. 또는 뭐 책 한 권, 족보 한 권 사주시면 좋겠다. 거절하기 어렵죠. 거절하기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 한 권이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니까. 이게 원래 족보는 얼마인데 이렇게. 원래 이제 족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판매의 대상은 아니고요. 뭐 주로 이제 종친들이 얼마씩 나눠가지고 내서 하는 거고 실상은 뭐 인쇄비 정도죠. 뭐 3,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5만 원 정도. 근데 이 책자들은 사기칠 명목의 책이었기 때문에 액수를 고가로 매긴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족보를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동보감, 뭐 종사보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족보를 하려면 순수하게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족보를 만들려고 한다면 가족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가 친척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만들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책자의 것을 원용하면서 어떤 조상들이 어떤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을 했다. 후세에 남길 만한 일들을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다 넣어주는 거죠. 실은 책을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일종입니다. 이건 뭐 짜집기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만든 게 이제 대동보감, 종사보감, 유족보감. 이건 뭐 이 회사의 어떤 뭐 브랜드 이름 같아요.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같다. 하나의 종족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종사보감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가의 한 후손들이다. 종사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보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들 또는 조상들의 어떤 좋은 일들, 좋은 사건들 그리고 그걸 기재한 책들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혈연관계와 어떤 가문의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게 족보로 사기를 친다 꼭 이게 무슨 그 예전에 이제 봉이 김선달 네.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적용 법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적용 법조는 일단은 사기죠. 마치 종친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친인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책자를 판매하고 실은 그 책의 내용도 종친의 혈연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기에 해당하고요. 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다만 이제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처벌이 상당히 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시면 조금 의외인데요. 네, 그 뭐 방문 판매하거나 다단계업만 생각하시는데. 네. 전화 판매, 전화 권유 판매, 우리가 일명 텔레마케터 마케팅이라고 하죠. T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고요. 이 경우는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허위로 과장된 이런 유인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책을 판매한다. 이건 이제 금지형이고요. 이런 걸 위반했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족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방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종친회에서 이렇게 책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책을 판매는 거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입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종친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족보로 사기를 친다. 인맥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든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꼭 알고 싶다면 그만큼의 세세한 확인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